자, 이번 영상에 사용할 메인 재료입니다. 이걸로 와인에 오랫동안 졸여낼 거예요. 자, 통에서 꺼내면 이렇게 나와요. 두께가 상당하죠? 예, 숏잎입니다. 뭐, 진갈비, 꽃갈비, LA갈비, 다 같은 말이죠.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도톰하게 살밥이 있고, 한 요 4대, 요 정도는 그냥 조금 조금 붙어져 있는 정도네요. 이게 초이스 등급인데, 마블링이 실하죠. 원래 이 부위 자체가 마블링이 좋은 부위라서 초이스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즈닝, 소금, 후추. 후추를 이 레시피에서는 엄청 많이 써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후추도 많이 많이 뿌리면 됩니다. 다진 마늘 4t, 토마토 페이스트 5t로 갑시다. 자, 소스를 전체적으로 잘 묻혀줬어요. 냄비에 넣고 와인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졸여내면 끝입니다. 이 뼈 부분이 아래로 가게.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그냥 싼 와인 9,000원대인가? 그런 거 그냥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에 잠기듯이 구워줍니다. 뭐, 30분에서 1시간마다 상태 봐주고, 조금씩 뒤집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졸일게요. 아, 여기에 로즈마리, 바질, 오레가노, 후추. 자, 센 불로 한번 확 올렸다가 끓으면 중약불에서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졸여주면 됩니다. 자, 한번 뒤집어 줬습니다. 자, 지금 2시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벌써 거의 완성됐어요. 와, 보이시나요? 이거 건들면 부셔져서 조심해야 돼요. 하고 이거 오래 끓이다 보면 뼈는 알아서 분리가 이렇게 쑥쑥 빠져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쑥 빠져버려요 다. 첨불도 뼈 없는 꽃갈비살로 하면 안 되냐고도 하는데, 이 뼈에서 나오는 또 그 맛이 있기 때문에 뼈 붙어 있는 요런 숏잎으로 하는 게 더 맛있습니다. 자, 3시간째 이제 불 끄겠습니다. 이거랑 원래 뭐 폴렌타나 아니면 메쉬 포테이토 위에 올려서 같이 먹는데, 저는 밥이 땡기니까 쌀밥으로 뭐 리조또 비슷하게 야채죽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늘, 버섯, 양파 다져서 넣었습니다. 먹다가 색이 나면 후추, 밥, 치즈. 오케이, 완성입니다. 자, 한번 걸러줄게요. 여기에 오일을
이 남은 육즙이랑 기름이에요. 후추 완성입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식긴 했는데 바로 먹어볼게요. 와, 와, 보이시나요? 와, 크게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와, 와, 와. 제가 유튜브 올린 것 중에 제일 맛있네요. 제일 맛있어. 와, 와, 진짜 제가 유튜브 올린 것 중에 최강입니다. 최강, 최강 레시피. 와, 결결이 찢어진 거 보이시죠? 같이 떠서. 와, 와, 이거 진짜, 아, 이건 진짜 같이 먹고 맛 평가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구독자분들한테. 와, 진짜 맛있어요. 간이 퍼펙트하고, 와, 진짜 이거 입에 넣자마자 입에 넣으면 그냥 스르르 사라져요. 스르르. 와, 와, 최강이에요. 최강.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역시 한국인은 메시 포테이토보다는 밥입니다. 아, 너무 맛있다. 아, 진짜 이거 제발 한 번만 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솔직히 들어가는 재료도 크게 없잖아요. 뭐 야채 같은 것도 거의 안 들어가고. 퍼펙트 합니다. 퍼펙트. 자, 그 다음 요거를 먹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먹으냐면 이렇게 해서 머스타드. 이거 안 먹어도 미쳤다 이거. 아,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와, 와, 이거 치아가 필요가 없어요. 치아가 그냥 잇몸만 있어도 다 먹겠네. 와,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와, 녹습니다. 녹습니다. 그냥 녹아 없어져요. 이건 어디 위에 올려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